하나, 셋. 우리 그거 할래요? 단축번호 1번. 1번? 사진 안 찍어봤죠? 이거 사진 봐도 눈을 감아요. 제가요? 네. 우리 형이랑 똑같네. 어, 그러고 보니까 나 민수석 씨한테 형 얘기 처음 들어요. 아, 아니다. 아예 가족 얘기를 들은 적이 없네. 민수석 씨는 우리 가족 다 아는데. 그랬나?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. 학교 선생님. 아버진 10년 전에 돌아가셨고. 그 엄마랑 할머니랑 거의 30년 이상 고부 갈등 겪으면서 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. 아 참, 그 고야 씨 남동생 담당 의사분 있죠? 한재용 선생님이요? 네. 실은 그분이 저랑 둘도 없는 사이로 제 이모부세요. 정말이세요? 아, 이모님 남편분이세요? 아, 그 이모 전 남편이요. 실은 이혼하셨어요. 이모가 바람을 피워서. 괜히 이모이기 때문에 분위기 어둡게 만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아닌데.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민지석 씨한테 진짜 1번이 된 것 같아. 좋은데요. 나 민지석 씨한테 단축번호 1번이잖아요. 나한테도 그렇고. 손 참 작다. 맨날 이렇게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. 근데 어쩌나. 들어가야 하는데. 근데 어쩌나.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데. 우리 언제 또 봐요? 꿈속에서?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? 네? 아, 그냥 그 책에서 그러길래. 연애를 책으로 배우셨네.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? 말 안 해도 되는데. 응? 이거면 되는데.